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정민 씨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지역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바라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면서 그만큼 예산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명예퇴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교직 생활 올해로 34년 차. 정년까지는 2년 정도가 남아있지만 내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괴로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지도. 여기에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 수령액이 20% 줄 거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명퇴를 생각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희망자가 295명으로 올해 명퇴자 164명에 비해 80%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도 내년 명퇴 희망자가 703명으로 올해 신청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의 신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명퇴 수당으로 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돈은 광주는 210억 원, 전남은 500억 원에 이릅니다. 빠듯한 재정에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명퇴 대상자를 확정을 할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법규에 따라 교장, 교감 등 상급직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적은 교사부터 우선 명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은 교단을 떠났어도 몸은 학교에 붙들려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